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은 어우 상당히 큰 도자기 한 점이 나왔네요. 네. 왠지 뭔지 모르지만 되게 멋스러워요. 아 멋있다. 이게 쇠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톡이라 그래서 맞죠? 예. 여기서 보니까 근데 이제 쇠 같아요. 쇠. 아 겉으로 보기에는 쇠 같은데 김희경 씨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톡이 맞습니다. 네네. 마리아 씨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 없는데 이게 어디 한국 거 맞아요? 우리나라 게 맞냐? 맞습니다. 진품명 보면 한국의 고무제품을 다루기 때문에. 되게 약간 저기... 이집트 느낌 나가지고. 아, 이집트 느낌이 난다. 마리아 씨는 이집트. 예. 김한대 씨는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토기는 처음 봐요. 굉장히 보기 힘든 토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너무 크고. 높이가 저희가 사전에 재봤는데 55cm. 그러니까. 우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잘 보관을 했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궁금하고. 토기라면 꽤나 오랜 세월이 지난 물건일 텐데. 그럼요. 마리아 씨는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쓴다.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뭔가 안에다가 그거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라이터로 뭐 해가지고 향초 이런 거 향 그런 걸로 쓸 것 같은데 마리아 씨 향로 같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문득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안에다가 불 날까봐 이 안에다가 이제 나뭇가지 이제 향나뭇가지 이렇게 불 피워놓고 요 틈틈이 구멍으로 이제 솔솔 향이 나와서 이렇게 온 집안을 다 향기롭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자리로 또 편안하게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 토기와 관련해서 우리 쇼감정단이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요. 여기서 쇼감정단께 첫 번째 인형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토기의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향을 피우는 향로, 2번 재래 때 쓰던 악기, 3번 그릇을 받치는 받침, 4번 장군이 출정식 때 쓰던 술잔. 뭐 마리아 이해 안 되는 뭐 보기 있나요? 아 없는데 그 밑에 혹시 그 밑에 있잖아요 그거 밑에 거기 안에 비어 있어요 아니면 안에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네 밑에 향으로 쓸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의견과 똑같이. 네. 안쪽이 또 비어 있고 뭐 연기가 나오기 충분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 마리아 씨는 향로라고 했습니다. 저도 맨 처음부터 이게 향 보자마자 향을 피운다든가 뭐 이렇게 되게 예뻐요. 여러 가지 무늬도 놓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토기가 나오던 시대에는 이게 뭘 이렇게 많이 받쳐서 뭘 나오고 그래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좀 큼직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릇 받침으로 쓰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윤경수 위원께 정답을 확인해보죠.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정답은 김항대 씨입니다. 그릇 받침! 본인이 왜 이렇게 놀라세요, 김학래 씨? 아이고. 저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커도 너무 크거든요. 그릇을 이렇게 받치면 너무 커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릇 받침이라 하면은 뭐 밑에 동그란 쟁반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접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옛날 토기에는 저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거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야, 한번 잘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그게 장식품 같은데 그런 거예요? 아니 위에 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가. 그러니까요. 네. 항아리를 이렇게 집안에 장식해 놓을 때 이렇게 밑에다 받침. 그러니까 이런 토기에는 제 위에다가 항아리를 받치는 용도로 썼다는 거죠. 저런 행태를 갖다 우리의 명칭을 갖다 기대 또 일반적으로 감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대, 감대. 네. 네. 그 우리나라 이제 고대 토기 중에 토기가 많잖아요. 그 토기 중에서도 쓰임새라든지 행태가 아주 독특하고 작품성이 아주 뛰어난 거죠. 네. 집에서 항아리를 쓸 때 이렇게 이런 기대 위에 항아리를 올린다? 그렇죠. 그럼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죠? 네. 이게 언제 썼을까요? 이거 보통 용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기대 용도가. 대부분 저는 이제 기대 용도는 우리가 옛날에 뭐 의식 제례나 또 제사 지낼 때 큰 제사 지낼 때 그때 사용한 거거든요. 글쎄요.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썼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활 유익지에서 보면 저런 토기가 안 나옵니다. 큰 저 고분에서 저런 토기가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에 때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썼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재례 때 그릇을 받치던 용도의 기대 어떤 분께서 또 의뢰해 주셨는지 의뢰인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이문동에 사는 유중곤이라고 합니다.
작품 의뢰를 위해 진품 명품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기는 저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것인데요. 토기는 도자기와 달리 정보가 많이 없어서 더 이상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품 명품에서 이 토기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의뢰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궁금한 건 도자기와 달리 이제 토기는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혹시 언제 만들어졌는지? 마리아 씨, 이거 혹시 몇 년쯤 됐을까요? 글쎄요. 그냥 딱 봤을 때 느낌상. 봤을 때 한 300년. 300년 정도? 일단 조선시대 정도로 아닌가? 보시는. 네. 김학래 씨가 에잉 이랬어요. 왜냐면 저 미국의 역사가 사실은 짧잖아요. 맞아요. 미국의 역사는 짧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몇천 년을 흘러간 역사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는 저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삼국시대 때 정도. 삼국시대. 왜냐면 고려 때는 고려 청자. 그렇죠. 뭐 이런 게 막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 때 나온 게 아닌가. 삼국시대 정도. 거기에서도 신라시대 제가 아는 그 역사적 내용으로 보면은 삼국시대에 막 의상서부터 막 장신구 이런 것들이 되게 화려했죠. 화려했어요. 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대 신라 시대 때에 저런 걸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신라에서 옛날에 가까웠던 가야가 있습니다. 김학래 씨 신라가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가야다. 네. 왜냐하면 신라 사람들이 만든 게 화려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화려했던 게 대개 가야 때 더 이게 화려하고 했습니다. 반박합니다, 김학래 씨. 네. 예. 얄밉네. 자, 김경수 의원, 이거 이제 저희가 삼국시대인 건 어렴풋이 짐작은 가는데 이거 뭐 신라 때 만든 겁니까? 가야에서 만든 겁니까? 지금 설명을 김학래 씨가 너무 잘하셨습니다. 와, 김학래 씨 오늘. 저 오늘 나온 의뢰품은 우리가 이제 5세기, 6세기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0년 된 거죠. 예. 그 시대 때, 가야 시대 때 이제 경남 지역 일부 그 장령 지역에서 이래 놓은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 우리가 저런 기대는 이제 삼국 시대 때 고구려나 백제, 신라 다 저런 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다 생김새가 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제일 가야 시대 토기가 아까 말씀대로 제일 화려하고 세련되고 기풍 있게 그래 만들었죠. 네. 가야 시대 토기는 보면 지금 이제 투창 뚫힌 거 있죠. 네, 구멍이 있어요. 예. 저는 구멍들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바르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예.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게 또 이제 가야 시대 특징이죠. 다른 시대 토기들은 저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야 토기의 특징은 이렇게 뭐 투창이라든지 이렇게 일직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화려하고. 그리고 몸통하고 다리가 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몸통과 다리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다른 뭐 고구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조금씩 틀리는데 네. 백제 시대 토기들은 보면은 저렇게 문양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위에 구멍은 좁고 네. 몸통은 좀 뚱뚱하죠. 우리가 말하는 게 굵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신라 시대 토기들은 가야 시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네. 지금 그 투창 있잖아요. 말씀은 네, 구멍. 네. 예, 신라 시대 토기들은 투창이 좀 다 양방향으로 일직선 안 돼 있고 방향이 좀 틀리게 돼 있죠. 방향이 좀 다르게 돼 있고 예. 네. 그런 특징들이 많죠. 김경수 위원의 말씀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뭐 이렇게 장식들도 많고 구멍도 있고 무엇보다 문양들. 예. 문양들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어. 정말 하나하나 섬세하게 문양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특히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위쪽에 이거. 네. 요거랑 요거, 그죠? 가장 눈에 띄죠? 요거 무슨 문양 같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뭘 형상화한 것 같으세요? 이제 그때의 어떤 뭐 깊은 무슨 뜻 가지고 그런 게 이제 자연을 자연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여러 바위, 소나무 이런 거를 하는데 저거는 위에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로 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파도? 파도 같은 거? 파도 같이? 파도? 물? 파도? 뭐 그런 게 아닐까 한번. 위원님 이거 뭘 형상화한 건가요? 예, 정답이 많이 나오네요. 정답이 나왔어요? 예, 예. 제가 지금 문양은 물결. 물개를 행상한 파상문입니다. 파상문. 예. 맞췄어. 마리아 씨가 또 맞았어요. 파상하고 뭐 파상하니까 예, 다 같이 파가니까. 파도 이렇게 해주니까. 그 밑에 보면 또 구슬로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
예, 원 있죠. 많, 예. 많습니다. 그걸 쭉 연결해 있잖아요. 연결돼 있어요. 예, 저거는 이제 우리가 연주문. 연주문. 그러니까 제 연주문을 갖다가 물결 치는 걸 역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 네. 문양들을 보면 사실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실 해석할 수 없는 문양들. 그 시대 때는 분명히 자기들은 어떤 것을 행상을 해놨는데 우리가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그 문헌이 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가 추측도 하고 하지만 이제 저렇게 토기 연구한 분들끼리 종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5, 6세기니까 한 1500년, 네. 1600년 된 건데 너무나 보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너무나 궁금하죠? 그렇네요. 예, 요거를 인형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 토기는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1번. 물레로 한 번에 빚어 올렸다. 2번, 가늘게 빚은 흙을 똬리를 틀듯 붙여서 올렸다. 3번, 손으로 반씩 나누어서 붙였다. 4번, 틀에 반죽을 넣은 후에 굳혔다. 가장 가까운 느낌은 네? 이렇게 똬리를 이렇게 아. 틀어갖고 굳혀서 이렇게 긁어내지 않았을까. 아. 김혜경 씨. 굳은 다음에 네? 말린 다음에 이렇게 그 흙이니까 이렇게 해서 문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좋습니다. 김혜경 씨는 2번 네. 똬리를 틀듯 붙여서 올린 거다. 여기서 한 게 저도 네. 가장 그 신빙성은 가요. 네. 김혜경 씨가 얘기한 게 왜냐하면 저걸 한꺼번에 이게 흙을 진흙으로 만드는데 네.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면 이게 무너지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물레는 한도가 있는 거지. 처음에 시작을 그래서 이렇게 똬리를 틀어서 예 옛날에 그 새끼줄로 이 똬리를 한 만들듯이 그렇죠. 예.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서 쌓아 올린 게 아닌가. 저도 같은 의견인데 같은 의견.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에서 기본으로 염토 이렇게 그런 걸 가르쳐요. 아 네. 되게 똑같이 이렇게 해서 쌓아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제 만들어서 네, 그렇게 했거든요. 미국 학교에서 네. 뭔가 이게 만드는 걸 또 배우는군요. 네네. 아 그때 똬리를 이렇게 쌓아서 네. 만들었다. 한 다음에, 네. 좋습니다. 세 분 모두 같은 의견인데요. 김경승 위원께 답을 확인해 보죠. 위원님 정답이 맞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아, 세 분 모두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늘게 흙을 이렇게 빚은 다음에 그렇죠. 따리를 틀듯이. 예, 예. 우리가 뭐 흙을 갖다가 이렇게 가래떡처럼 길게 말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거죠. 쌓아 올리는 건데 아까 말씀처럼 그냥 한꺼번에 올릴 수 없잖아요. 내려앉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한번 올리고 다시 포밀 갖다가 또 만들고 또 올리고 그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만들고 난 뒤에 포밀 갖다가 저렇게 또 깨끗하게 포밀질을 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네. 상당히 저렇게 올리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저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흙갈의 성형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흙을 갖다가 하나하나 반죽해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뭐 토기나 도자기 꿀 때 흙으로 많이 상하고 올리잖아요. 그런 기법하고 그 시대의 기법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그때는 저렇게 만드는 거는 높게 올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네. 지금까지 가야시대 토기에 대해서 특히나 이 기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이런 그 항아리 받침대 이런 거는 많이 남아있나요? 저는 기대 종류는 많이 남아있기는 있지만은 저렇게 행태가 좋은 거는 많이 남아있지가 않죠. 아, 이런 거 굉장히 희소하다. 예, 희귀한 거죠. 아주 희소하다. 그러니까 네. 저렇게 또 높은 것도 드물고. 굉장히 귀하다. 김학래 씨? 그렇다면 그 어느 나라의 기대가 가치가 높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렇지. 예, 그래도 이제 그 시대마다 다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똑같이 판단하면 가야 시대 토기가 오늘 나온 가야 토기가 마리아 씨? 혹시 수리된 곳이 있어요? 시대가 아까 말씀대로 1500년 이상 됐으니까 좀 깨진 부분이 있겠죠. 제가 자세히 봤지만 밑부분은 수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아, 아랫부분에 예. 수리가 좀 됐다. 그러니까 그 1500년 됐는데 완전하다면 좀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예. 5초 여유 있습니다. 또 뭐 여쭤보실 거 있으면 예. 3초. 이거 얼마나 가요? 아주 비싸네요. 가격을 갑자기 여쭤보시면 시간은 5초 쓰려고.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감정단 세 분의 추정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경 씨,
하트 4,570만 원.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김학래 씨 3천만 원. 아, 마리아가 굉장히 궁금한데. 오, 마리아 7천만 원. 느낌상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저기 했는데 수리를 조금 했는데 안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상관 안 하고 570만 원은 양다리 걸치기. 아,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그 전략. 네. 양쪽에 묘하게 걸쳐놓는. 네. 높은 가격에 한 다리 걸치고 예. 낮은 가격. 아, 좋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의 첫 번째 그래프 가야토기 기대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자, 1500년이나 된 의식이나 제사 때 쓰던 가야시대의 기대의 추정 감정가. 10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 어느 뭐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8000만 원! 마리아 씨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잠깐만, 진짜요? 와! 야, 럭키 세븐! 와, 진짜 럭키 세븐이네요. 진짜. 사실 오늘 나온 제 의뢰품은 우리가 말씀대로 삼국시대 1500년 된 우리 역사입니다. 그 역사적인 우리 토기가 사실 시중 평가가 너무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천년이 넘으면은 뭐 전부 다 지정문화재로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토기가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가야시대 토기 치고는 최고의 희귀한 토기가 나온 거죠. 자, 지금까지 이 토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뢰인 덕분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